갤러리아 TV 홈쇼핑 쇼스트 노혜경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한 상품은요, 삼성에서 새롭게 출시된 넷북 N150이라는 상품인데요. 오늘 넷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아울렛 이세윤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텔레비전을 켜시자마자 어? 넷북?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도대체 넷북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넷북과 노트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넷북과 노트북은 크게 세 가지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예, 작아요. 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포터빌리티가 있죠. 네. 어디를 갖고 가시든지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다는 네. 장점이 휴대가 있고요. 휴대가 간편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적어도 400불, 500불 이상의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데 넷북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네. 예, 사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배터리 라이프입니다. 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써보셨지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가는 노트북은 맞아요. 현중에 없어요. 그런데 넷북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저희가 지금 준비한 제품 같은 경우는 12시간에 예, 배터리 라이프를 자랑하고 와, 있습니다. 이 N150이라는 모델이 배터리 지속 시간이 무려 12시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는요. 네. 여러분들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하고 쓰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갤러리아 홈쇼핑 특별 가격으로요. 여러분들께 299불에 드리니까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가 그리고 네. 이 사양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이 넷북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거 엄청 혹시 느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넷북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이유가 네. 집에서 가정주부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아니면 이제 도서관이나 가서 공부할 때 사용하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네. 아니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워드 프로세싱 네.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세 번째로 이제 가벼운 동영상 유튜브 같은 가벼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엔 전혀 무리가 없도록 하드웨어가 충분한 하드웨어가 밑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되나요? 예, 메모리 같은 경우 1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넷북 같은 경우는 인텔 아톰 N270 CPU가 네. 들어가 있는데 반에서 오늘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아톰 N450의 CPU가 네. 더 빠른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하드 드라이브는 250기가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넷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요. 휴대하기가 간편하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워드 작업을 통해서 뭐 숙제도 할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포터블로 쉽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그렇죠. 장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외양을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시다시피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가볍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그마한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서 갖고 다니면 네. 스타일도 전혀 구기지 않고 아주 휴대하기에 간편한 이게 바로 이 넷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도 하얀색이어서요.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럼 먼저 또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스크린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는요. 와, 스크린이 답답하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에요. 예, 몇 인치나 되나요? 10인치입니다. 10인치요? 예. 보통은 한 몇 인치나 되죠?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 13인치, 14인치, 15인치로 나오는데 지금 넷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7인치로 나왔었어요. 네. 7인치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너무 작아서 이렇게 타이핑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인치로 나와서 요즘 보편적인 넷북들은 전부 다 10인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키보드도 이 스크린 사이즈와 함께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예. 키보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네. 있는데요. 보통 넷북이랑 똑같은 풀 키보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노트북과 비슷한 그렇죠. 사이즈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 작업을 하실 때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요. 굉장히 편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N150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카메라도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용도는 어떤 건가요? 예, 카메라 같은 경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MSN이라던가 아니면 스카이브를 통해서 네. 고국에 계신 이제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이랑 이제 화상 채팅을 하시잖아요. 화상 채팅이요. 예, 화상 채팅을 하실 때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 옛날 지금 네. 옛날 웹캠 같은 경우 보시면 막 쭉쭉쭉쭉 끊기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웹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1.2 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네. 예, 움직임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이제 정말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할 네. 수 있도록 네,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 넷북을 보니까는요, 이 양쪽 사이드로 굉장히 어떤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가? 저 같은 경우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용도로 쓰나요? 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캠을 사용하실 때 이제 물론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빌트인 된 스피커도 스피커? 있고 그리고 네. 마이크가 있긴 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너무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 예, 그걸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헤드셋이랑 그리고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USB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들 이제 숙제 같은 거 할 때 USB 플래시 그렇죠. 메모리에다가 이제 다큐멘트를 저장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갖고 다니시는데 그걸 이제 옆으로 꽂을 네.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더넷 케이블이 있어요. 이제 인터넷을 와이어리스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와이어리스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와이어드로 선을 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선이 꼽는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파워선, 파워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어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 VGA 커넥터가 있습니다. VGA 어댑터는 다른 모니터라던가 아니면 TV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작다. 집에서는 좀 큰 화면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VGA 이제 케이블로 TV랑 아닌 모니터랑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B 커넥터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라던가 아니면 키보드 같은 것들 본인이 좀 마우스가 좀 작다, 내가 좀 큰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직접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사람들이 요새 카페에 가면은요.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선 없이 네. 그 인터넷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물론이죠. 이 컴퓨터 안에는 네트워크 아댑터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네. 아댑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뭐 카페라든가 라이브러리에 가셨을 때 네. 와이어리스로 무선으로 선 없이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꼭 따져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양이잖아요. 네. N150 같은 경우에는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삼성 N150 같은 경우는 CPU는 인텔 아톰 CPU가 들어가 있고요. 네. 메모리는 1기가, 네. 그리고 하드드라이브는 250기가 하드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고 무게는 1.2k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이 N150 제품은요, 정말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워런티 정말 소비자분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워런티는 얼마나 제공되나요? 예, 워런티는 이아울렛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워런티를 제공해 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1년 동안의 워런티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 N150 제품 정말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299불에 갤러리아 홈쇼핑에서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리니까는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주문하고 싶으시면은요.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905-920-0309 인터넷은 www.galleriasm.com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